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CS는 계속된다. 네, 오늘 제가 만나볼 기업은, 네, 작년에, 올해 CS에 참가했던 아람 휴비스의 박상현 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편하시죠? 네, 맞다.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형태로. 네. 아니, 날씨가 요즘 더운데, 네. 어떠세요?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회사 휴가 갈 예정이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피크 아닐 때, 다 몰아서 가시네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일을 할것 아직 같습니다.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람유비스 저희가 이제 뭐 주로 전시회 때 취재하고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네.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아, 아람 휴비스는요,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람, 사람, 사람. 예, 휴비스, 휴먼 비전 휴먼. 시스템. 그래서 휴먼 비전 시스템을, 사람의 눈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네. 가지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회사 명을 지었고, 원래 아람 휴비스의 창립 목적은 맞춤 화장품을 만드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맞춤 화장품. 네. 아. 아람이 원래는 주입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주고요. 휴비스는 그것을 가기 위한 어떤, 예, 수단, 예, 목표,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맞춤 화장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피부나 모발이나 두피에 아, 그걸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니.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단기를 개발, 생산, 판매하기를 이제 저희가 2002년도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2002년서부터 개발, 생산, 판매를 시작해서 2024년, 지금 22년 동안 진단기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예, 개발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특허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출원 이런 것들이 한 50여 건 정도를 엄청 많네요. 계속적으로 기술적으로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2003년 창업인데 2002년이면 딱 1년 선배십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맞춤 두피 화장품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2002년서부터 진단기 관련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피부, 모발, 두피, 피부, 이 모발, 두피. 세 가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단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진단기를 판매하는 방식이 직접 판매, 간접 판매 방식이 있는데, 직접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 예, 가장 큰 화장품 기업들에다가 그쪽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펌웨어, 서버 등등을 다 그쪽의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22년 동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접 판매 같은 경우는 아람 휴비스의 브랜드를 저희가 새겨서 그대로 저희 스탠다드 앱과 같이 판매하는 방식으로 대리점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대리점은 전 세계 한 30여 개 국가에 독점 대리점을 줘서 그쪽에서 뭐 에스테틱이라든지 살롱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실제 B2C. B2C 예, 이런 곳들에다가 판매를 하는 이런 형식의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진단기 같은 경우가 저희의 매출의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현재. 그래서 22년 동안 이 진단기를 계속적으로 개발, 생산, 판매를 한 것의 수익을 가지고 22년 동안 계속 맞춤 화장품을 개발해 왔어요. 그래서 맞춤 화장품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는 정확한 포뮬러들, 레시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스마트 공장에서 자동으로 소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과 공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AI, 서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연동해가지고, 이 처음에 문진과 진단을 해서 이 진단 결과가 서버로 전달돼서 서버에서 이그 레시피가 형성이 되고, 형성된 레시피를 통해서 소분이 화장품이 이제 많이 공장에서 오구나. 돼서 예, 자동으로 생산해서 고객한테 완료되는 이 전체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처음서부터 그 기획을 해가지고 그걸로 국가 그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이거에 비즈니스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전체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주, 러시아로 저희가 특허를 다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진단기에 대한 진단 내용들, 그리고 AI로 개발한 진단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를 네, 다 보유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이 두 가지 맞춤 화장품과 진단기에 대한 사업들을 이제 금년서부터는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네네. 진단을 해서 맞춤 화장품 제공해주는 게 이제 마스터 플랜인데 맞습니다. 맞춤 화장품 제공해주는 비즈니스는 아직은 하고 계신 건 아닌 거예요? 아니면 하고 계신 건지? 저희가 지금 마켓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아, 현재는? 네네. 원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네. 그 살롱 프랜차이즈와 저희가 1년 동안 그 마켓 테스트를 했었었고요.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굉장히 좋았었었고 네. 지금도 고객들이 엔드 유저들이 저희한테 연락해서 그대로 만들어주세요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 내에서 회사 자체 내에서도 고객들을 모셔와가지고 네, 네, 직접적으로 네. 진단을 해드리고 맞춤 화장품을 제공해드리는 것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쪽과 같이 임상 진행해가지고 100명의 환자들, 환우들을 모셔서 저희가 임상도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분들이 아직도 찾아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제공도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 이거에 대한 브랜드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어서 예, 런칭을 예, 기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부사장 그 2022년, 2023년에 이제 혁신상을 받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뭐 혁신상을 받으셨는데 그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 왜냐하면 2023년도에 받으시고 2024년도는 그냥 전시를 또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 가치를 이어서 한번 전시를 하신 것 같았는데 맞습니다.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저희가 전시했었던 네. 제품은 AI SG라는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AI는 제가 딥러닝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네. 내용의 AI고 SG 같은 경우에는 스칼프 그레이더예요. 스칼프 그레이더. 예, 네. 그래서 두피에 전 세계에서 어떤 진단을 하는 이 사람의 기준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사람의 두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기준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인해서 딥러닝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고 굉장히 정확한 두피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 기준표를 그냥 공개를 하셨나요? 누구나 쓸 수 있게? 기준표 자체는 공개를 했고요. 네. 기준표는 공개를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회사의 기밀이죠. 예,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두피 진단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저희 혁신상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한국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뛰어난 가장 큰 프랜차이저 살롱들과 이거의 마켓 테스트를 할 수 있었고요. 그게 이제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구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저희 이제 글로벌 파트너들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제안을 네. 해오고 있는 네. 상황에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혁신상에 대해서 진행을 하진 않았었고요. 네. 저희가 트렌드를 보고 AI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그리고 로레알에서 처음으로 뷰티 네. 테크로 인해서 이제 키노트를 하신 거에 대한 그런 것을 네. 듣는다든지 네.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2025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인데요. 저희 이 제품의 이름은 엘라피엘 테일러입니다. 엘라피엘 테일러. 예. 집에서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의 그 사이즈로 네. 맞춤 화장품을 공장에서 생산하듯이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작은 사이즈에서도 스스로 맞춤 화장품을 만들어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진단기로 해서 스스로 고객이 집안에서 진단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 진단 결과들이 저희 서버로 넘어가서 공장으로 넘어간 다음에 공장에서 레시피가 생성이 돼서 2분의 꼭 맞는 원료들을 네, 이용해서 네, 이제 세 네. 개의 팩이 완성이 네. 돼가지고 배송되게 네. 됩니다. 그러면 그 팩을 집에서 밀키트와 같이 뜯어서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버튼만 누르면은 네. 이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정확한 피부에 맞는 맞춤 화장품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 회사들은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큰 그룹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한 5톤 정도의 탱크에다가 네. 모든 사람들이 5년 동안 네. 이게 썩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부제들을 때려 넣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판매하기 시작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몸에 좋고 건강하기 위해서 쓰는 화장품이 좋긴 하지만 뭔가 사실은 거기에 이제 많은 안 좋은 네, 것들이 네.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이유도 네. 실제로 고객의 피부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방부제를 넣지 않고 네. 짧은 유통기간 동안 생산하자마자 고객한테 배송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네. 재고가 사용 못하거나 그렇죠. 이런 폐수나 네. 이런 것들이 네. 워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네. 환경 오염도 줄이고 네. 예, 이런 필요한 것들만 딱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만 예. 제주에 쓰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연도에 이제 출품을 하고 예, 사람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괜찮은데요. 아까 얘기하신 혁신상 신청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그럼 언제 런칭을 해서 실질적으로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신지? 저도 좀 사용해보고 싶어서. 2025년도에 지금 저희가 출품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샘플들을 지금 몇 개를 생산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대표님께서 사용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아 저요? 바로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먼저 중요한 분들 먼저 예.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네. 생산을 해서 뭐 하고 싶으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아직 그 고도화 작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거에 대한 마케팅 자료라든지 네. 아니면 그 외에 이제 기반들을 좀 다지는 시간들을 네. 가지면서 출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출품이 완료되고 하면은 좀 공식적으로 런칭해서 좀 많이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원래 이제 진단 쪽의 비즈니스는 또 오랫동안 하시고 파트너도 많고 한데 네. 이제 지금 이제 2025년 런칭을 네. 혁신상 받을 네. 만한 네. 이제 그 비즈니스 또 확장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타겟 시장이나 네. 뭐 대상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왜냐면 이제 뭐, 네. 뭐 미국 시장이라 너무 브로드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진단기 시장을 말씀드릴 때 또 이게 파트너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희가 이제 한 120개 국가로 판매는 하고 있는데요. 네. 글로벌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많이 진행했었던 네, 네. 글로벌 거대 그룹들이 있어요. 화장품 그룹들에게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하고 네. 그쪽에서 원하시는 곳들이 있으면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C에서도 직접적으로 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판매도 진행을 하면서 네. 저희 대리점을 이용해가지고 네. 예, 이것들도 이제 간접 판매도 진행하려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일단은 1차 네. 가지고 계신 인프라만 다 하자라고 하시면 끝나는 거네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진단기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이분들이 홍보를 위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분들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그 수단? 마케팅 수단 정도의 네. 굉장히 작은 포션이었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나 아니면 회사의 사이즈를 키우는데 네.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런 맞춤 화장품을 제작하는 기기라든지 네. 맞춤 화장품 자체 는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것들은 좀 많은 준비 기간도 필요했고 네. 예, 판매 기간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뭐 아까 인터뷰하기 전에 여러 가지 네. 나누긴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중요한 시점이죠. 네. 그래서 좀 향후에 부사님 생각하시는 아람유비스의 네. 좀 플랜, 네. 네. 로드맵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먼저 오늘 이렇게 길게 저와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맞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래 플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저희의 뼈대가 된 사업이 네. 아까 전에 저희 회사의 명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네. 휴비스라는 네. 이 진단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진단기에 대한 그 정통성을 가져가면서 네. 거기에서 실제로 열매 맺는 것들은 맞춤 화장품, 맞춤 화장품 제조기기 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춤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한국에서 먼저 진행을 해서 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객들을 저희가 만족을 시켜드리고 네. 그분들의 피부와 모발과 두피를 아름답게 만들어 둔 다음에 저희가 가장 먼저 타겟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이제 CS 나가고 아, 하다 보니까 네. 미국 시장 쪽이고 예, 그쪽에서 저희가 이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가장 메인 파트너들 미국에 있는 메인 네, 파트너들에게 네. 제안을 하고 그쪽 대리점과 같이 거기 공장도 설립을 하고 아, 규제에 맞는 것들을 진행을 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또 저희의 또 가장 많은 네. 그룹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유럽 쪽이에요. 뭐 프랑스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네. 영국, 뭐 네. 이탈리아 이쪽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예, 그쪽으로 이제 사업들을 아. 옮겨가서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네.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네. 아니면 예, 동남아시아, 남미 뭐 이런 네.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네. 예, 비즈니스를 좀 더 맞춤 화장품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휴비스? 네.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넥스도 비즈니스 만들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네. 넥스 비즈니스가 이제는 뼈대가 돼야 되는 네, 맞죠? 아까 전에 이제 아람이 목적이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 예, 결국적으로는 저의 이상향 바라보는 네. 곳은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거고 피부나 모발이나 두피에 대한 이런 어떤 외부에 대한 것들을 네, 아름답게 네, 하는 것도 물론 네.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거겠지만 네. 그 내면 뭐 교육 아니면은 뭐 맞춤 정장 맞춤 신발 저희가 이 맞춤이라는 화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로 다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네, 네. 저는 이 사람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 오픈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저의 어떤 가는 방향들을 그쪽으로 계속 맞춰가면서 아람이란 그룹을 만드는 게 저의 가장 큰 예, 목표고 아, 네. 목적입니다. 네. 제 명함에서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부사님 네.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네. 아람 휴비스의 네. 비즈니스가 계속 잘 되어지길 바라고 네. 저희도 하여튼 좀 도움될 수 있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보시고요. 저는 저기 보고 손 드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